비슷하게 맞춰서 그린다 생각하시고, 단코 미간하고 눈썹 휘어지는 것도 일단 정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뭔가 여기 조금씩 그려져야지 그게 정보가 돼가지고 자료가 돼서 추가 옆에 부분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너무 짙은 하얀 선은 아니고 좀 연한 선으로 위치들을 잡아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좀 나오네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니까 그 삼각형 느낌을 의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오죠. 코 넓이도 한번 정해보고요. 코 끝이 여기죠. 콧구멍이 내려와서 이 정도에 위치할 것 같고요. 정도 인중이 나오는 부분이 흐릿하게 여기 보입니다. 아마 인중보다 저쪽에 인중은 아마 좀더 안쪽에서 나올 건데 아마 수염 끝부분일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팔자주름이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구별되게 살짝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눈 쪽부터 먼저 가볼게요. 삼각형 느낌을 한번더 보고, 위에 미간 쪽이 저는 왼쪽으로 조금 더 나가도 될것 같아요. 이 선이 세지 않으니까 살짝씩은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출발해서 눈의 위치를 이 경사 정도를 봐서 그대로 가서 일단 요 근처에 눈꺼풀이 있을 것 같고요. 간격은 코에서부터 코 모서리, 그 다음에 눈과 코의 경계죠. 눈의 범위. 요 간격을 보겠습니다. 간격을 보니까 아래쪽에 한요 정도? 팔자주름과의 간격도 볼수 있죠. 1cm 좀더 되는 정도? 예, 얼추 요 정도. 요 정도 표시하고 나면은 코의 고유 면적을 한번 쳐다보고요. 코의 고유 면적이 적당하다 싶으면은 여기로 약간 결정을 하듯이 표시를 해도 되겠고요. 그렇다면 예, 눈 시작은 어두워서 잘안 보이니까 요 밝음은 얼추 요 근처에서 요 근처 여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요 근처에서부터 밝음이 좀 나타나네요. 밝음이 나타나서 우측으로 조금 이동되다가 처지는 느낌이고요. 밑에 애교살은 여기서 눈꺼풀부터 한 1cm 좀더 되는데 또 미간하고도 살짝 경사도를 봤을 적에 예, 한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루두루 이제 맞춰야 되는데 눈동자도 끝도 한번 체크해보고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요 정도 정해지면 여기서 요 전체 간격도 한번 보시고 또눈 시작 부분에서 요 간격도 한번 보시고 또 눈꼬리 눈동자 꼬리에서 요 콧볼 쪽으로 선을 그었을 적에 예, 요렇게 됐을 적에 콧등과의 경사도 정도 거의 평행한 느낌까지 들죠.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요 정도. 눈대중으로 하는 이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좀 비교를 하시면서 재서 그리게 되면 도구를 이용해서 재서 그리게 되면은 그한 가지 방법으로만 쭉 이렇게 밀고 가는데 눈대중으로 하면은 짧게 짧게 어찌 보면 좀 대충일 수도 있는 대신에 다양하게 확인을 해서 좀더뭐큰 실수를 줄인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애교살 밑에 볼 밝은 부분도 표시를 했고요. 눈꼬리가 여기죠. 눈꼬리 눈동자의 중간 정도 되려나요? 조금 이쪽인가요? 이 정도 이점. 네, 여기에 눈꼬리고 그러니까 눈썹과 볼의 경계라고 봐야 되죠. 여기요. 최종 눈끝은 여기인데 흰자로부터 간격도 한번 보고요. 또, 눈 전체 길이도 봐가면서,
일단 한 요정도쯤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저쪽 미간과 이마가 살짝 보이고요. 가운데 주름이 좀 있고 우측 눈썹 위에 이마가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간격을 한번 보면은 예, 뭐 대략 한 1cm 조금 더 되는 그런 느낌이죠. 1cm라는 것은 제 주관적인 기준이고 예, 그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표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우측으로 가니까 눈꺼풀로부터 간격을 또 한번 보시면서 예, 이 정도 여기도 눈꺼풀로부터 간격을 보시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서 이제 이쪽에 아까 예, 표시되어 있죠. 이 아래쪽하고 밝음이 눈썹 위에 이마와 이제 눈썹 뼈 너머로 예, 눈썹 너머로 이마의 옆면 이쪽에 관자놀이 부분하고 이제 보라로 연결이 되는 게 보이네요. 아래쪽으로도 간략하게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볼 밝은 부분도 살짝 일단 지금 선은 위치를 한번 표시 가늠해보지 않은 선이니까 선이 뭐 이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볼 수 있는 선 정도면 되겠고 내려오고 입술이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입술 가운데를 지금 인중이 살짝 길다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코 끝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입술의 이게 가운데인 것 같아요.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입술의 왼쪽 끝이고, 아까 수염 끝보다는 조금 들어와 있죠? 조금 들어와서 얼추 요 근처? 쪽올리면 코 중간보다 코 전체의 중간보다 조금 왼쪽에서 쭉 내렸을 적에 코 전체의 중간보다 조금 왼쪽에서 쭉 내렸을 적에 그 자리에 입술 왼쪽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인입술 같아요. 수염이 찡하고 찍고 어둡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인입술 자체가 반사광이 돼서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좀 처져 내려가고요. 옆에 수염 특징적인 거 하나 보이네요. 팔자주름에서 쭉 각도를 약간 우측으로 비껴가는 각도로 내려오다가 살짝 특징적인 거라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놓고요. 그 옆에도 하나 또 보이는 게 있네요. 예, 그리고 아랫입술로 가서 여기가 아랫입술 끝입니다. 입술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한 6, 7mm 정도 이 정도인데 한번 저 위쪽 코하고도 쭉 올려서 콧구멍 제일 높은 것 그러니까 코 넓이 전체의 중간보다 조금 우측 이번에는 조금 우측에서 쭉 내려왔을 적에 요 근처죠. 코 넓이 전체의 중간보다 좀 우측 여기에서 쭉 내려왔을 적에 얼추 요 근처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윗입술하고의 간격도 한번 보면서 옆으로 예, 표시를 하고요. 중간에 그늘진 부분이 형태가 좀 이렇게 차단된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보여서 뭐또 일종의 허공을 지나서 수염이 나타나는 느낌인데 어쨌든 속에 특별한 이게 있으니까 간격이나 이런 게좀 맞아야겠죠. 일단 예, 여기서 아랫입술보다는 좀 왼쪽, 그러니까 윗입술 끝나는 부분과 비슷한 수직으로 쭉 내렸을 적에 요건 아랫입술보다는 요건처인데요. 아랫입술보다는 예,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수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거보다 조금 아래 요 정도. 요건 참 되겠죠. 간격이 요건 채 수염들이 한무더기 그려지고 위치는 좌우 위치는 비슷하네요. 좀더 내려가서 이쪽에 수염들이 그려져서 아까 하나 표시된 요거 조금 아래쪽에서 조금 특징적인 수염이 보이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예. 그다음에 여기
한번 정도 입술에서부터 볼까요? 입술 가운데에서 입술 가운데서 수염까지 간격이 입술 가운데 수염까지 간격이 입술 가운데서 위로 했을 적에 요 정도 되려나요? 눈 애교살 아래 요렇게 비슷하려나요? 그림도 한번 왼쪽을 쳐다봤는데 요번에는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요렇게 비슷 밑에 조금만 더 내리면 비슷할 것 같네요. 요 정도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빛에 좀 드러난 곳이 아까 눈썹이 끝나고 조금 더 나가서 1cm 정도 나가서 거기서 아래쪽으로 요골초까지는 빛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대략 됐으니까 이제 톤을 좀더 볼게요. 평상시 연필하던 거에 반대죠. 흰 종이에 검정 어두운 부분을 칠했는데 이번에는 하얀 부분을 칠하는 거죠. 약간 반대의 명암을 냈는데 요렇게 하는 것도 가끔 명암에 관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명암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힘을 줘서 일단은 끝부분, 경계가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힘을 좀 줬습니다. 모든 명암은 톤은 한쪽은 마무리가 되고 한쪽은 연결이 되죠. 이제 콧등은 좀덜 밝아서 빗금으로 중간톤 느낌으로 주고요. 다시 오른쪽 코 모서리 하이라이트가 쭉 두께 콧뼈 위에 중간에는 뼈가 없죠. 코끝에는 물론 뼈가 다시 있고요. 요 자리가 보통 콧뼈가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좀 강하게 나타나. 여기 끝에는 경계가 있지만 좀 요 하이라이트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딱 끊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부드럽게 해야죠. 여기가 코끝이고요. 그럼 오른쪽도 약간 경사가 있는 지금 경사가 좀 있죠. 눈썹 보면 이렇게 왼쪽이 좀 약간은 처져 있습니다. 조금은 올려다 봤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지만 여기보다 우측 미세하게 위에다가 이쪽 하이라이트, 이쪽 콧 모서리겠죠. 물렁뼈 모서리. 요 하이라이트가 요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일단 뭐 전체도 우선 좀 선들이 마무리가 됐을 적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뭐 가능하면 굵기도 좀 다양하게 써보겠습니다. 아주 밝은 데야 뭐 많이 비빌 거니까 선이 안 보이겠지만 중간 진하기 정도는 선이 보이기 때문에 방향이나 굵기 나름 선의 맵시가 좀살수 있도록 콧볼까지 지금 밝은 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 하던 습관이 있어서 자꾸 어두운 데 이렇게 선필이 갈라고 그러네요. 좀 조심해 헷갈립니다. 조심해야 될것 콧구멍에 어둠은 그대로 두고요. 콧구멍 어둠에 두고 밑에 인중이 살짝 보여서 인중 쪽으로 좀 칠하고 요때 이제 콧볼과 사이에는 경계가 조금 뚜렷하겠죠. 경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여기서 요런데 경계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겠네요. 콧구멍과 연결되니까 살짝 부드럽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의 진하기를 조금 더 견고하게 밝히죠. 진하기라기보다
조금 넓은 부분이나 중간 진하기는 비비는 느낌보다 좀 선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선 방향들을 한 15도에서 30도 이내 그 사이 간격으로 깔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90도로. 오래 쓰다가 갑자기 90도로 깔리는 것보다 오래 썼으면 그 다음에 살짝만 사선으로 깔려서요. 그게 한 15도에서 30도 이내 정도. 그게 보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팔자주름이 좀 어두워서 칠하지 않고 남겨두겠는데, 왼쪽, 인중 쪽으로 경계를 줘야죠. 인중 쪽으로, 여기도 콧볼 쪽으로 경계가 좀 나오게 하고요. 볼 쪽으로는 중간 톤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는 수염들. 위로 또 조금 더 갈게요. 아까 눈꺼풀 형태를 처음에 맞춰놨지만 재차 확인을 조금 내려온 듯한데 조금 내려온 듯한데 지금 요게 지우개실도 좀 되죠. 네, 콘테가 살짝은 지워질 거예요. 가능하면 지우개를 안 쓰려고 할 건데 뭐, 좀, 인상이나, 또, 마음에 좀 많이 찜찜한 데는 좀 써가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꺼풀 끝에는 왼쪽 튀어나온 부분이 좀 밝고요. 오른쪽 위에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위에가 경계가 좀잘 보이네요. 왼쪽으로 부드럽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오른쪽도, 연한 빛금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흰자 위 눈꺼풀 두께를 남겨두고 흰자에 그렇게 밝진 않네요. 애교살 두께도 있고 이거 조금만 위치를 교정을 아래쪽에 이제 볼이 더 밝아지는 부분이니까 좀더 하얗게요. 살짝 주름의 느낌들도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볼의 밝음과 수염들이 좀 뒤섞여서 언뜻언뜻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수염의 느낌들이 더 많네요. 빛을 받는 수염에 의해서 밝음이 좀 느껴지는 위에는 이제 볼 자체가 밝으니까 조금 더뭐 일정하고 조밀조밀하게 선이 들어갔다 하면 수염 쪽은 조금 더 선의 모양이나 간격들이 여기는 좀 조밀조밀하죠. 수염 쪽은 좀더 듬성듬성 수염의 모양을 느끼면서 톤이 전개가 이마 쪽도 그렇게 밝진 않은데 그 중에서 조금 튀어나와서
미간 위에요. 두툼하게 튀어나오죠. 눈썹 이쪽에 가장 높은 곳, 조금 중간이나 우측은 뼈가 조금 뭐 얇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좀 두툼해서 밑에 중간 진하기가 있고 어두워지지만 이쪽은 조금 밑으로 가면서 빨리 어두워지는 느낌도 있네요. 살짝 눈썹의 느낌들을 중간 톤 삼아서 툭툭툭 좀 넣겠습니다. 미간 가운데도 약간 네, 좀더 나온 곳이 좀더 밝은 것 같고요. 여기서 입입술은 위치는 또 살짝 보여서 위치는 잡았는데 어찌 보면 거의 안 보이듯이 입입술이 보이면 잘 보이면은 좀 어색한 듯볼것 같고요. 코수염 쪽에서 어두운데 살짝만 조금만 더 여기가 인중이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살짝만 코수염 입술 위에요. 수염 느낌을 추가해서 오히려 입입술보다 조금 튀는 톤들이 좀 있게끔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랫입술 조금 더 밝게 할게요. 밝게 하고 위쪽은 적당하게 경계를 좀 줘서 아래쪽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위에는 끝나는 부분, 이제 위에 아마 콧수염의 그림자가 끝나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또 왼쪽 여기는 입술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경계가 좀 필요하겠고요. 위치도 한번더 확인하고 아래쪽에 부드럽게 사라지게요. 입술 모서리도 조금 느껴지게 그러면서도 중간 톤으로 부드럽게 밑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게 하고요. 수염이 가닥 자체가 굵거나 또는 뭉쳐 있어서 대여섯 가닥이 뭉쳐 있어서 간혹 이렇게 진한 수염들이 좀 굵은 수염들이 보입니다. 아래는 수염이 많이 모여 있어서 하얀 수염이 많이 모여 있어서 하얀 어떤 빛 덩어리가 막 모여 있듯이 상당히 밝습니다. 이쪽 수염이 이제 이쪽 아래 입술 아래라든가 어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밝아지지 않도록 좀 연하게 어둠 속에서 연하게 나오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염의 끝이니까 곡선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요. 연하게 힘을 빼서 연하게 어둠 속으로 슬쩍 사라지는 끝이 가까이 있어서 밝게 또 보이게 끝나는 것도 있고 연하게 그렇게 밝지 않게 희미하게 보이는 수염들 또그 사이로 좀 튀어나와서 드러나는 잘 보이는 수염들.
예, 거의 다 됐는데 이쪽에 콧등 쪽으로 조금만 더 톤을 밝게 올려 볼게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영상을 끌게요.